간다 저. 택시 여기요. 허리가 잘 녹아지네요. 와 역시 매너손. 와 매너손 봐. 매너손 봐. 와 허리 안 잡고 있어. 허공을 잡고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매너손입니다. 와 어깨 봐. 어깨 넓은 거 봐. 이렇게 어깨 왜 이렇게 넓어? 어깨 왜 이렇게 넓어? 그런 거 이 비율이 왜 이래? 이렇게 비율이 왜 이래요? 어깨 개 넓어. 일타 먼저 온 팀은 없겠죠? 없겠죠? 저희가 제일 말할걸요? 안되겠다. 이제 오버워치 점수 확 떨어지면은 바로 접고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야겠구나. 아니에요. 평딜 300은 찍고 넘어오세요. 200 가지고 어디서 200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네? 300은 찍고 넘어오셔야지. 이제 300을 넘기려면은 100킬을 해야 되니까. 아니죠. 아니 얼마 안 해도 300 넘길 수 있어요. 판수가 적든 많든. 예? 평딜 200 가지고 의서 넘어오시려고. 안 되지. 200 가지고는 의림도 없어. 평딜 300 찍으려면 근데 뭔가 하나만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그런 그 약간 세밀한 부분에서 뭔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걸 깨달으시면 이제 300을 찍는 거고 못 깨달으면 200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깨달음의 경지를 가셔야 되는데 200이면 이제 또 게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배틀그라운드 계속 오랜만에 해도 찍는 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거. 아 근데 왜 없지? 잠깐만요. 가방이 없어요. 가방이 없어. 근데 300에서 400 넘으려면 이제 그거는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샷발과 반응 속도를 극으로 올려야 돼. 평딜 400은 여포 하시는 분들만 찍을 수 있는 거라서 상대가 나를 먼저 쐈지만 내가 상대를 조질 수 있는 샷발과 반응 속도가 돼야 돼요. 400은 그래서 난 못 찍어. 무리야. 300 중후반대에서 머무는 것만 해도 뭐 여포 하시는 분들 중 여포란다. 그냥 존버 하는 거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예. 소리도 안 들리고. 나 지금 갑바도 없고 가방도 없어가지고 템이 보여도 죽을 수가 없어. 안 나와. 어 나 어떻게 이런 건 또 처음이네. 그렇게 나왔나? 평딜이 킬댓 말하냐고요? 아니요 킬댓은 상관없어요. 킬댓은 낮이나 높으나 상관없어. 왜냐면 킬댓은 버스 타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죽으면 올라가는 게 킬댓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쿼드에선 자기가 죽어도 그 판에 1등을 하면 죽은 걸로 판정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버스 파티 가면 아무리 실력 안 좋아도 킬댓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킬씩만 해도 매 판당 가면 0데스에 1킬씩 계속 쌓이면 킬댓이 올라가겠죠? 근데 평딜은 아니에요. 평딜은 버스 타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자기가 많이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딜을 보는 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실력이 척도야 평딜이. 아무리 그 사람 승률이 높아도 평딜이 낮으면 난 그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아 치킨 먹고 싶다! 아 치킨 먹고 싶다! 배고파. 프라이팬 드셨습니까? 프라이팬이요? 아니요. 예. 요 집에 있어요. 혹시나 못 드시면. 네. 맞다이 뜰 때 M4는 상대의 에임 펀치가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샷발이 오지게 좋은 거 아니면 오히려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스카를 더 선호시켜요. 왜냐면 샷발 좋은 상대 만나면 내가 샷발이 안 좋으면 못 맞추잖아요. M4는 샷발 이거 서울 가는 택시예요? 예 서울 갑니다. 갑시다.
오히려 샷발 안 좋은 분들한테 스카이 내가 추천했다. 이 앞에 근처에 적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총소리 들린 거 아니었어? 차 소리에 묻혀가지고 잘 안 들려. 아, 있네. 맞네. 아, 맞네. 사운드. 345. 요 집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한 200m 앞에 있는 저 집 같은데? 이런 거 봤으면 싸워야지. 보정기 드리겠습니다. 버렸어요. 어? 차가 일로 오는데? 위에지. 아, 연기단. 안 돼! 우리 킬! 죽은 것 같은데? 앞에 적 두 명. 페퍼스 왼쪽에 한 명. 페퍼스 앞에, 바로 앞에 한 명. 페퍼스 앞에.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그 송전탑 왼쪽에 한 명 있어요. 여기, 그리고 집 쪽에도 사람 있어요. 두 파티랑 싸우는 것 같아. 집 쪽 그 담벼락에 한 명 보였어요. 약간 왼쪽으로 돌릴게요. 페퍼스 왼쪽에서 각 찰게요. 제 페퍼스 있네. 먼저 잡죠. 한 대. 유엔이 기절. 집에 있네요. 조심하세요. 네, 걔 기절 받고 송전탑 뒤에 한 명 있거든요. 예, 확인했어요. 집 울타리 뒤에도 한 명 있어요. 조심. 근데 왜 이렇게 샷발이 안 좋냐? 연막 부린다. 송전탑 뒤에 한 방. 둘 다 킬이에요. 그 한 명 더 있어요. 집 쪽에. 한 파티 아님. 여기 뒤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성광 받으면 총 쏘겠지? 뺀 건가? 있었어. 여기 노란 다샤가 뽀라 박혀 있긴 한데. 총 기다렸다가 하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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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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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집 쪽으로 들어갔어요. 2층.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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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한 명.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응. 쟤들 잡고 가죠? 저희 차 타고 가면 금방일까? 왼쪽으로 뺀다. 왼쪽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각 잰다, 각 잰다. 제 왼쪽에 각 잴게. 왼쪽으로 빼거든요, 얘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다운. 나이스. 먹고 가죠.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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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삼뚜. 걔는 어디 갔어요? 저기 앞에 상자 하나 더 있네.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구상 뭐가 있어요? 구상 너무 많은데. 구상 저 다섯 개. 칙패드 있고. 저 칙패드 있는데. 여기도 칙패드 있고. 난 사배열 하나. 사배열 있다. 삼레 가방도 있고. 먹을 거 엄청 많은데. 점수도 중요하죠. 물론 점수가 낮은 데서 올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점수는 기본으로 보고 거기에 평질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점수만 높은 애들 말고. 어디로 가나요? 좀 찍어주실래요? 1평집 먹으러 가죠. 해안가 쪽. 저 노란색 피. 그러니까 점수 높은 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점수는 높아야 되고 거기에 평대까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만 높은 사람들을 난 취급 안 해주는 거고. 피 좀 채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채우고 가죠.
여기 나무 여기 세워가지고 채워가지고 앞에 초밥집 있는 데서 총소리. 그러니까 가정을 안 보내봅시다 우리가. 가다가 차 하나 바꿔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연료가 별로 없네요. 네, 일단 에코 드라이빙 할게요. 가정을 안 보내봅시다. 스쿼드가 4명이 있어요. 네, 3명이 오지게 잘하는 사람이고 랭커분들이고 1명이 S방향. 1명이 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개 못하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스쿼드 할 때마다 계속 죽어요. 왼쪽에 사람? 스쿼드 할 때마다 계속 죽어요. 보인 건 하나밖에 안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도 3명이 캐리해서 계속 1등을 하잖아요. 점수는 계속 올라요. 어? 킬댓도 1킬씩만 하면 계속 오르고 점수는 일단 수직 상승합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야 1킬, 0킬 이렇게 계속 1등해도 죽어도 데스 안 쌓이거든요. 그거 1등을 하면 데스가 안 쌓여요. 자기가 죽어도. 그럼 점수는 계속 높아지겠죠? 근데 평들이 낮아요. 왜 시작하자마자 계속 죽고 많이 죽여봤자 한 명밖에 못 죽이니까 평들이 100도 안 되겠죠? 한 명을 온전히 다 죽일 실력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럼 점수는 막 2700, 2800까지 오르는데 평들이 막 50에서 100 사이고 예, 평들이 50에서 100 사이고 킬뎁도 1 근처에 언저리고 그러면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점수 2700, 2800에 뭐 킬댓 1점대 근처면 뭐 어느 뭐 2700, 2800점대에서 1인분은 한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킬댓은 자기가 죽어도 스쿼드가 이겨주면 오르는 거거든요. 걸어서 먹죠. 잠깐만 165방이야 제 방향에서 150방이야 몇 미터?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능선 뒤에 눈쟁이 쪽에서 한 105 방향 쪽. 나 어딘지 대충 알겠어. 누운 거 같은데. 그래요. 왼쪽으로 돌아서 잡으셔도 돼. 뭐 어떻게 하든지 잡고 가죠. 아, 여기 있다. 컷. 숨어 있었네. 뭐야 길리의 땀인데 제가 먹어도 될까요? 네 드세요. 저는 파밍 풀 파밍이에요. 하지만 길리는 내가 먹겠다. 아. 야 뭐 그래도 되죠 뭐. 800을 해 뭐 충분하지 뭐. 저희 지금 아까 가려고 했던데 가면 돼요. 그냥. 앞에 다시 하는데 있으니까 저거 근데 연료 없는 것 같은데 240방이야 집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체크. 아니야 그. 제가 먹고 있을게요. 오토바이 뒤집었다. 헐 쏘는 겨 쏘는 건가? 스크스요? 또 이거요. 카고팔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없어요. 285방향도 있네. 아 저기 있다. 그 285에서 300 사이 저 가만히 있는데 뚝배기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기절. 나이스. 아, 그 뒤쪽에 왼편으로 한 명 달려요. 걔가 같은 파티인가봐요. 걔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방 때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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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져! 한대 뺀다. 어디로 도망치니 너? 킬. 나이스. 자기장 좁혀오고 제가 일단 유리창 깰게요. 어? 왜 놀래? 기절한 거 때려도 평대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기절한 거 때리는 거는 딜에 아예 포함 안 돼요.
시야. 저 온다. 지나간다. 조금 절로 가야 되네요. 차 타고 움직이죠. 바로 저쪽 언덕으로 붙을게요. 보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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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나 왜요? 예? 아니 안돼 안돼. 저쪽 초밥집에 총소리 났기 때문에 먹으러 가면 안돼. 여기 세울게요. 이제 저 먹는 애들 뚝배기 따시면 돼요. 저쪽 집도 있다. NW방이야. 제가 외곽 봐드릴게요. 뒤에 온다, 뒤에 온다. 75, 한 명. 쏜다. 뒤에, 바로 뒤에. 100, 한 50m 앞에. 앞에도 쏴요. SW방. 쟤 조져야 돼요. 바로 앞에 10m 앞. 풀 안에. 나무 뒤에. 다운. 나이스. 저희 240방에도 쐈었어요. 네. 일단 얘가 왔으면은 이쪽은 거의 클리어 하겠죠?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어딨냐 나 쏘던 애들. 제가 올만한 곳은 봐드릴게요. 아이구나 이거 저쪽 방향이 아니구나. 저 집 회구십에서 예. SE 사이 그 언덕에 있는 것 같아요. 와 뚝 날아. 오씨 맞으셨다. 뚝 쳤어. 개 아프네. 그 285 쪽에서 맞은 것 같은데 저기서 여기가 쏘는 각이 나와? 아 저기 뛴다. 어디? 지금 아까 쐈던데요? SE? 아. 예 SE요. 두 명 앞쪽으로 뛰어요. 도로? 아 체크? 예 도로요. 화면 기절. 왼쪽에 하나 더. 나무 뒤에 숨었어요. 다운. 킬. 아, 나 뚝 터졌어. 아, 저쪽 240방이야. 오케이, 체크. 보급. 쟤를 자기장. 아, 자기장 아니네. 달린다. 가까이 붙었어요. 붙었어. 30 한 명. 30 바로 앞에. 제 나무 앞에. 진짜 바로 앞에. 제 바로 앞에. 걔 혼자 같아. 개피. 삼두 조심. 약간 왼쪽으로. 스카예요. 나이스. 와 살렸다. 저쪽 달리네요. 240방향. 아 체크. 도로 건너네요. 저희는 냅두죠? 어 뭐야? 뭐야? 확실하게 손 떼야 돼요 이거. 살아날 때까지 손 아예 떼면 안 돼. 이거 서버 그거 시간 때문에 칼같이 떼면 안 살려지더라고요. 나 저기 어딘지 체크 확인했어요 저. 네. 와 갑파 작살났네. 아 저기 아직 보인다. 255에서 약간 왼쪽으로 갑파하고 머리 좀 바꿔야겠다. 얘 갑파 작살났구나. 도로 불... M24다. M24 개피에요 개피. 한 명 기절. 아, 저쪽 나이스. 오, 오른쪽으로 돌으네. 걔도 피 없어요. 아 위치 체크했어요. 다운. 나이스. 우리 자리 개꿀. 센터로 가면 되는데 하나 필. 오케이. 기절. 285방이야. 아 체크. 285 한 명 그 카고팔 들고 있어. 어 죽었다. 2대2다. 죽었다. 스크스에 죽었다. 330. 저 누워있다 한 명.
아니 나 죽은 거네. 연막 불이 서고를 끌게요 그냥. 저로 돌게요 저. 예, 오른쪽에 연막 얼어 볼게요. 아, 나무 뒤에 있다. 뭐 이게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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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한 명 체크. 나무 뒤에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아, 제각에서도 안 보이게 도는데 왼쪽으로. 아니 이게 안 맞는 안 맞을 이유가 없는데? 다운. 아 이거 1대1대2였구나. 한 명 남았네. 어디 있어? 제가 저기 있었는데 안 쌌다는 거는 이 근처가 아닌가? 불안해는 일단 안 보이네. 이쪽 클리어한 것 같아. 우리 왔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풀에 수류탄 다 던져봐야겠다.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누워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닌데 이거? 일로 와 인마. 아 찾다. 저 풀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아 풀이랑 나무랑 겹쳐 있는데 거기 누워 있더라고요. 어, 근데 거기 수류탄 던졌는데 왜 안 맞았지? 약으로 굴러갔나 보네. 나이스 나이.